뭐 식당 주인을 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뭐 때리고 뭐 이런 사건부터 최근에 좀 제주도가 그 무비자로 그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그 건수가 높아지면서 아마 범죄도 그거에 좀 상응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범죄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예,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지금 그 외국인 범죄가요. 네. 지역별로는 좀 다른데 경기도에서만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한 외국인 범죄로 인해서 범죄 피해자가 한 해 동안 38,355명. 네. 한 해. 예. 엄청난 거죠. 그런데 네. 그 중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이 한 62% 차지하더라고요. 62%. 네네. 그러나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범죄는 한 성현 70%죠? 네, 70% 가량 됩니다. 70% 가량이 외국인 범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예. 제주도 올해 7월까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은 총 347명이에요. 이 중에 70% 가량이 중국인이에요. 대략 240명 정도 됩니다. 일단 중국인들이 네.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일 2,400명 가량이 그 제주도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한 해 최근에는 대략 300만 명에 육박한답니다. 한 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 범죄가 늘고 있는 건 맞아요.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접하실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온라인에서 무비자 네. 입국 제도 폐지 청원 운동이 네. 일어났어요. 네네. 근데 이 청원 운동이 벌어진 지 하루 만에 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좀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네. 많다라는 거겠죠. 그 거부 반응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표출로 볼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뭐 무비자를 푼다고 해서 범죄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율로 보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비례해서 간다고는 하지만 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외국인 범죄가 점점 늘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오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이런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앞으로의 어떤 저도 이제 이거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그 윤재욱 의원이 네. 그 지난 그 현재는 의원이지만 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네. 외국인 범죄가 4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증가했다. 예. 특히 제주도는 4년간에 140%가 증가했다. 네. 뭐 이런 자료를 내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범죄가 증가하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선제적으로 좀 대처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잠재적으로 치안 불안 요소를 좀 해소하지 못한다면 네. 한국 관광업체가 어떤 위상이 흔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관광 네. 수입이. 네. 그렇잖아요. 네. 또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럴 네. 때 정부 차원에서 그런 외국인 범죄자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예.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한 민족 한 인종에 대해서 그 거부하는 네. 포비아는 정말로 네.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치안 문제만 좀 확보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합니다. 네. 솔직히 중국 그 얘기는 들었어요. 중국 분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면서 들은 얘기가 대부분 그렇대요. 네. 중국 공안하고 달리 한국 경찰들은 총이 있어도 대부분 쏘지도 않고 네. 중국 공안처럼 그렇게 폭행을 해서 끌고 가든가 하지도 않는다. 네. 얌전하다라는 네. 얘기를 듣고 온대요. 예.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놓고 한국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 조금만 더 그 공권력에 힘을 실어준다면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이런 범죄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